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즈넵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기네스 맥주를 이용해서 현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방법은 일반 흑백필름 현상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선 현상 준비물은 비타민C, 워싱소다, 그리고 기네스 맥주 한 캔과 자가현상에 필요한 용품들이 필요합니다. 기네스 맥주 같은 경우에 한 캔에 440m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0ml가 필요한 피터슨 현상 탱크를 사용하시면 한 롤밖에 현상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롤을 현상하시면 현상액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두 캔이 필요하시고 한 롤만 현상하시면 440ml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상 1단계는 촬영하신 필름을 암백을 이용해서 현상 탱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현상 탱크에 필름을 넣고 있습니다. 현상 2단계는 현상 용액 만들기입니다. 현상 용액 만드는 레시피는 기네스 한 캔에 워싱소다 50g 그리고 비타민C 12g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아니라 워싱소다로 구입하셔야 하고 비타민C는 물에 녹을 수 있는 비타민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온의 맥주를 사용하시면 비타민C와 워싱소다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맥주를 36도에서 37도까지 올려주신 후에 비타민과 워싱소다를 넣고 섞으시면 잘 녹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맥주 현상 용액은 30도로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현상의 시작입니다. 용액이 잘 섞인 후에 현상을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 흑백 자가현상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상을 15분 해주었고 처음 1분 동안 에지테이션 해주고 매분 5회씩 교환해 주었습니다. 현상이 다 된 후엔 정지 정착액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포드 정지액과 정착액을 사용하였습니다. 1포드 정지액은 30초 해주시면 되고 정착액은 4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포토플로로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맥주 현상은 저도 이번에 실제로 처음 해봤는데 처음 현상했을 때처럼 설레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사용한 필름은 켄트미어 100 필름을 사용하였고 현상은 온도 30도에 15분 현상해 주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사진의 스캔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결과물이 생각보다 정말 좋죠? 저는 이 정도까지의 퀄리티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현상액을 사용하여 현상했다 해도 믿을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현상된 것 중에 중간중간 오염된 것처럼 점으로 나와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워싱소다가 제대로 맥주에 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도전 정신으로 시작한 현상이었는데 혹시나 현상액이 다 떨어졌을 때 한번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퀄리티를 주는 맥주 현상이었습니다.
커피로도 현상이 된다는데 다음번에 한번 커피로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맥주 현상액 만드는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TV 제임스였습니다.